소리가 내 맘을 아프게 해. 살랑살랑 부부는 바람도 내 맘을 안고 있는지. 딸랑딸랑 군대 소리가 내 맘을 달래주네요. 쿵짜자짜짜 공약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쿵짜라짜짜 공약을 울려라 내 사랑을 들을 수 있게. 박수! 인이어의 음악 소리 좀 많이 낮춰주세요. 쿵짜라짜짜 쿵짜라짜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짜 쿵짜라짜짜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딸랑딸랑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주네요. 쿵짜라짜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쿵짜라짜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함께하는 전남 도민체전 성공기원 음악회 초대받은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네. 즐거우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셨습니까? 네. 그러면 화끈하게 한번 놀아봐야겠지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흥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다음 노래 굉장히 잔잔한 노래 먼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꽃축제와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김희재 노래 중에 꽃말이라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이 곡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지금 제 인이어에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음악 소리 반, 지금 레벨에서 반 정도로 낮춰주시고요. 마이크 지금 좋습니다. 이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브 조금만 줄여주세요. 꽃말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해봐도 안 돼. 어차피 이 밤이 새고 나면 우린 만날 수 없잖아.
걸 알면서 잡은 손 놓지 않다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건 내가 아파도 꽃이라도 되어서 울고가는 사람들 속에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재의 꽃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좀 들을만 하십니까? 오늘 김희재가요 장성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들과 장성구민 여러분들과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른 공연장보다 무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근데 정말 환하게들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녹 선배님 팬클럽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김희재도 함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배우 후배로서 저도 평소에 애녹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요. 무대 뒤에서도 정말 만나서 인사하는데 선배님이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우리 팬클럽 분들도 이렇게 매너가 좋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 희랑별 왔습니까? 군수님 한번 보십시오, 저쪽으로. 장성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 김희재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안 추우셨어요? 기분들은 좋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못 친 것 같은데요. 에녹 선배님 팬클럽에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빠르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김희재의 신곡 한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희재가 신곡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야노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를 힘차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 김희재. 우리 친구들 몇 살인데요? 22살? 그 혹시 다른 무대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에요? 정읍에서. 장성군민 여러분, 김희재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요, 우리 22살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신앙별을 참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막 현수막도 붙이고 막 팬클럽 가입도 시키시고. 오늘 김희재 팬클럽 가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장성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에? 우리 앞에 어머님들 다 가입하셨어요? 진짜로? 군수님 가입 안 하셨습니까? 에? 그 별봉 받으시면 원래 가입하셔야 되는데. 이따가 댁으로 귀가하실 때 꼭 가입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성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국민 여러분들,
확실히 제가 오기 전에 놀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함께 화합하는 모습이 더욱더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의 이 반응을 보아하니 내년에 열릴 전남 도민체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한번 모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장성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함성 한번 질러보세요! 군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날씨도 좋고 표정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 원래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혹시 아쉬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좀 더 놀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더 노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집으로 댁으로 귀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뭘 해주셔야 되죠? 반응이 느려. 어? 다시 뭐를 해주셔야 되죠? 좋습니다. 댄스곡 신나게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머리로 박수 치고 같이 놀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김인재 노래 사랑아 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견딜 수 있게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워서 더 그래 이별하는 감기처럼 몸살도 나나봐 고파서 병이 심해져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먼 몸에 사랑이 왜 이리도 간 거야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암담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 같이 머리 위로 박수 소리도 한번 질러보세요 좋다 좋다 약을 먹어도 어때 겨울에 가도 안 돼 먼 놈의 사랑이 왜 이리도 간 거야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앵콜이에요?
앵콜입니까? 한 번 더 놀아보실래요? 오늘 김희재 처음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멋있어! 네?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그 멋져요? 감사합니다. 그 TV보다 실물이 훨씬 낫지요? 실물이 좀 더 귀인 있죠? 제가 이렇게 오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인이 쫙쫙 흐른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맞습니까 어머니? 귀인이 쫙쫙 흘러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귀인이 쫙쫙 흐를 수 있게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꼬마 친구 있잖아요. 그 춤을 너무 열심히 춰주는데 혹시 삼촌을 알란가 아니면 그냥 노래가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 건가? 그래, 너 일로 와봐. 여러분 일어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친구 이름이 뭐예요? 주연우. 주연우. 조연우. 연우 어디서 왔어요? 장성. 장성 살아요? 동생이야? 얘가 네 동생이야? 그럼 너는 이름이 뭐야? 조은우요. 뭐라고? 조은우요. 조은우. 너네 자매구나. 그 삼촌이 혹시 누군지 알아? 군수님, 저 여기 자주 오고 싶습니다. 장성에서 김희재가 애기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촌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삼촌을 좋아해요? 엄마가 안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삼촌을? 전 그냥 처음 봤는데요. 처음 봤어요 삼촌을. 근데 동생은 그 주황색 옷도 입고 삼촌 팬클럽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우연히 입고 온 거예요? 방금 여기서 사진 찍었던 분이 빌려주신 옷이에요. 아, 여기서 사진 찍었던 분이 빌려주신 옷이야. 역시 애기들이라 순수해. 거짓말을 못한다. 이럴 때는 보통 삼촌 팬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너무 이쁘다. 혹시 부모님 어디 계셔? 삼촌이랑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 일로 와봐. 둘 다. 애기 잘도 정말 웃음이요. 바로 앉을게요. 오빠는 무슨 속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기들한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아유 이쁘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귀인이 있어요. 예, 제가 귀인이 쫙쫙 흘러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너무 이쁘죠. 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제가 장성까지는 그 소문이 안 났나 봐. 김희재가 귀인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 왔어. 소문 났어요? 났는데 오늘 왜 처음 온 거야 군수님? 예? 소문이 났는데 오늘 왜 제가 처음 온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또 올까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셨죠? 네! 김희재 잘 왔죠? 네! 잘 왔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함성도 한번 질러주세요.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꽃축제 왔으니까 이 노래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을 든 남자 같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손은 박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날려 꽃잎에요.
들면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손머리 위로 흔드세요. 나는 약 꽃잎대요. 내 가슴에 영원히 달고 싶어라. 성분에 빠져버린 나를 꽂히는 남자 다 같이 불러주세요. 나는 그냥 꽃잎이에요. 내 가슴에 영원히 달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잔성분에 빠져버린 나를 꽂히는 남자. 강동원 여러분 건강하세요. 전남 동인체점 파이팅!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